올라간다니까, 바닥 찍었다니까. 갖고 있으라니까. 이 어려운 장에서 올리면은 올라가는 게요. 네비토라고. 인제 시작이니까. 왜 탈출을 해? 인제 시작인데. 뭘 벌써 탈출을 해? 인제 시작을. 인제 올리는 종목인데 왜 탈출을 해? 지금 탈출하는 거 아니요. 이노? 네. 이 자리를 깨고, 이앞 전저점을 깼잖아, 여기서.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자, 지금부터는 인원은 간단해. 지금부터는 인원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들어가면 편안히 먹는다. 이제 주식을 뭐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시작이야. 주식을 뭐로 가는데 워낙 많이 뺐잖아. 월봉으로 볼게. 만 원짜리 아니야. 그럼 얘는 매집을 할때100% 이상 안 올리면 매집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3,000원에서 20분의 1 토막 만들었지. 2017년도가.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물려있는 애들이 어설프게 올려갖고 팔을까? 매집하는데 지금 가격에서 얘네들이 어설프게 올려갖고는 안 팔아. 100% 이상 올라가. 횡보 자리가 여기잖아. 이거를 일단 뚫겠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겠지. 여기 갔다가 와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포기를 해. 21선, 이거 얼마에 들어가 있어? 810원. 모으다가 버렸구나. 모으는 척 하다가 버렸어. 21선 봐. 21선 쌍바닥거리거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뺄 거야. 21선을 쌍바닥은 최소한 빼고 갈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못 쳐.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내릴 거야.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 자리 있지. 21. 여기에 추가 물타. 알았죠? 골파기는 여기 여러 번 했어, 얘는. 골파기라면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골파기 단거안 통해 시장에서 지금은. 응? 그거 썼다간 아작난다. 지금 여기 올라갈 자리에서 지금 또 내려온 거 아니야. 여기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알았지? 21 이렇게 쌍바닥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말란 얘기야. 최소한 21선 쌍바닥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보지 마. 아.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걔가 과거에는 골파기 기법이 맞아. 옛날 방식이야, 그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짝, 이 자리를 살짝 벗어나서, 이 저점을 살짝 깨고서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 과거에는. 몇 프로가 그러냐면 80, 90%가 그렇게 나왔어. 과거 패턴에는. 이 방식이 몇년전 거냐면은 7년 전 얘기야. 7년 전. 7년 전에는 이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이 방식이 안 통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력이 바보냐고. 썼던 거 계속 쓰게. 그래 안 그래? 본인 같으면은 찾으면 금방 아는데 썼던 걸 계속 써? 이래서 재료가 보이잖아, 화면에. 얘는 재료가, 차트라는 재료가 보이잖아. 음식은 재료가 안 보이잖아. 이래서 조미료를 숨기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얘는 조미료 재료 다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할까? 7, 8년 전 거를 계속 뭐 물건 먹을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방법을 택할까?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도 골파기로, 이것도 골파기 아니야. 올라간다 치고 어떻게 돼? 이렇게 빠지잖아. 그잖아. 걔 마인드라면 이게 골파기니까 이게 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리잖아. 여기 한 번만 맞았잖아, 여기. 그지? 매집하는 데서 이탈해갖고서 여기서 들어올렸잖아. 그지? 그 여기 또 틀리고. 이 골파기 방법이 이제는 어쩌다 한 번은 나와. 어쩌다 한 번. 골파기를 하면은 옛날에 일곱, 여덟 개 가는 시대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10개에 한번 나올까 말까야. 그걸 믿고 했다가는 어떻게? 손해본다는 얘기지.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변화할 때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과거에 자꾸 연연한다는 거야. 이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걸 버려야 된다고. 시대에 맞춰서. 이해됐어요? 흐름에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못하는 실력은 아니야. 그래도 저점이잖아. 이 자리만 차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2,000원이죠. 이것만 하는 애들도 잘하는다고 봐야 돼, 시장에서는. 아시겠죠? 내가 보는 견해에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잃지는 않잖아. 번전은 찾잖아. 찔끔은 따잖아. 여기 추천 들어가잖아, 여기. 그지? 파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이만큼 따는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 따잖아. 어떻든 간에,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1,900원? 1,800원 포인트일 거야. 이건 먹는 거야. 많이는 못 먹어도. 그지? 이런 시대의 변함이 없어도 똑같은 방식이 있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룰이 있단 말이야. 주식시장에는 이걸 찾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방식.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그걸 못 찾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절대 못 변해. 그렇게 살짝 바뀌는 패턴이 생길 수 있어도 기본은 안 바뀌는 게 있어. 골파기가 아니야. 뭐 바가지 패턴, 뭐 골파기 이게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아예 고전 쪽부터 현재까지 정말 10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걸 못 찾고는 주식을 해서는 안 돼. 잠깐의 디자인을 내가 시대에 맞춰서 해갖고 성공을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만 한때 얘가 맞췄던 거야. 근데 지금 디자인이 바뀌니까 헤매는 거야. 근데 디자인도 과거 디자인만. 배우들이 이탈하고 돈을 많이 번전을 못 찾고 큰 문제가 생긴 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준 사람이야. 너무 야단치지는 마. 어? 미워하지 말고. 왜냐? 한때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젊으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런 애들이 성장하는 게 좋아. 시장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애니까 나는 이쁘게 생각해. 어떻든 간에 한때 이쁘게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줬으면은 난 그거로 됐다고 생각을 해. 다시 재기를 하길 바래. 왜? 과거에 잘된 애가 지금 안 됐다고 다시 계속 안 된다는 보장 없어. 과거에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또 맛있는 걸 먹을 줄 알아.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를 한 바래.